아와 휴! 휴즈입니다!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씨가 찾아왔습니다. 오늘도 휴즈의 마인크래프트 찾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열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다가 불우렁샹이? 예, 그거를 넣으면은 좀 밝아질 거라고 하셔가지고 넣어놨고, 그리고 파란색 유리가 좀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, 이렇게 그냥 투명한 유리벽으로 설치했습니다. 어때요? 요 정도면 이제 딱 느낌 나죠? 수족관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아, 거의 뭐 진짜 감동 실화급으로 개고생해서 노력한 끝에 저의 노예 1호, 2호들 분명히 약간 드림하우스를 생각하고 이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노예 확정이죠. 저를 위해서 열일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. 일단은 유리벽으로 닫아놨고 지금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랑 연결을 좀 해가지고 지하도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주민들도 일단은 좀 개체수를 늘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예, 너네들 딱 기다리고 있어. 자, 일단은 오늘 또 모험을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운세 체크 한번 또 해보러 갑시다. 비밀의 마법 부여대 입장! 아, 마법 부여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, 어째? 자, 업그레이드 갑니다. 일단 청금손 넣고 과연 오늘의 운세 보호 4짜리 뜨나요? 가자! 하이! Nope. 화염은 필요가 없어요. 그렇다면은 활은 어떨까요? 활도 무한히 떠줘야 되거든요. 무한! 무한! No. 힘 4짜리는 이미 있단 말이야. 무한? 화염? 화염? 화염은 괜찮죠, 이거. 화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화염만 한번 부여해보자. 뭐야 이거! 이 정도면 개사기활 된 것 같은데? 야, 오늘 운세 좋다. 이 정도면은 잠깐만, 이거 흐름 탔다. 이때 다이아몬드 각방까지?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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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, 오늘은 모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출발해볼 거예요. 북쪽도 가봤고 남쪽도 가봤으니까 오늘은 이 동쪽으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. 지금 계속 늪지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? 여기 뭔가 좀 있어야 될 텐데. 가봅시다, 앞으로. 뭐야? 뭐야, 이거! 오케이. 지금 딱 봐도 숲으로 굉장히 꽉 차있죠? 여기가 그 정글인가 보네요. 나무로 꽉 차있는 거 보세요. 야, 나무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이게 뭐냐? 제가 혹시 몰라서 가위도 갖고 왔거든요? 이거 캐지나? 대박. 덩굴 캐진다. 잠깐만, 이거 덩굴 캐가면은 집 데코할 때도 괜찮겠는데? 자, 나무 한번 캐볼게요. 나무가 맞네, 정글나무네. 와우, 이거는 캐자. 자, 좀 가져갈게요.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 있을 거야. 야, 여기도 수박이 막 군데군데 막 널려있네. 일단은 정글이라는 컨셉답게 예, 그냥 수풀이랑 나무랑 뭐 풀이 가득하네요. 이렇게 배경 자체가 초록색인데는 또 처음 보네. 이야, 이 정글 주변 탐사 좀 해봅시다. 좀 정글나무가 어째 좀 큰 것 같다, 느낌이. 와, 네 칸짜리네 이거. 뭐야? 와, 대박. 초대박. 이거는 여기서는 진짜 나무가 마를 일이 없겠네. 나무가 흘러 넘쳐요. 좀 앞으로 더 가보죠. 여기 딱 봐도 겁나 신기한 약간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는 정글로 입성을 한 것 같아요. 와, 그냥 온통 수풀로 꽉 차 있는 거 봐. 에? 이건 뭐죠? 코코아 콩? 아, 이게 잠깐만, 이게 다 자란 건가 보구나.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완전히 새로운 식물 또 발견했네요. 야, 이것도 캐가자. 보니까 이거는 정글나무에만 심을 수 있겠죠? 느낌이 딱 그런데 정글나무도 좀 많이 캐가야겠네. 아우, 근데 이거 나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잠깐만, 이거 한번 올려보자. 와, 나무 높은 거 봐요. 대나무도 좀 캐야겠네. 여기 보니까 팬더랑 뭐였지? 뭐 이상한 거 막 잔뜩 살던데? 지금 보이세요, 저거 여러분들? 잠깐만, 대박인 거 발견한 거 같거든요? 일단은 여기 점프!
아오. 아, 그 다음에 자 견적을 한번 재보자잉. 이거를 이렇게 깔아서 하나 하나씩 해가지고 올라가자고. 오이씨야. 야 이거 무슨 뭐 짬뽕에 파는 것 같다. 와, 드디어 찾았다. 앵무새. 오, 귀여운 거 봐. 미쳤다. 자, 저 앵무새 같은 경우는 또 길들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자, 기다려봐.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려. 형이 금방 갈게. 미쳤다. 오! 안녕? 잠깐만, 얘네들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안녕 얘들아. 아이고 귀여운 거 봐. 가만히 있네. 아유 얘들아, 형이랑 좀 같이 살래? 형 집에 가면은 좋은 거 진짜 너무 많아. 귀여운 댕댕이도 있고 야옹이도 있고 다 같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. 어때? 괜찮아? Nope. 기다려봐요. 어? 잠깐만. 잠깐만,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씨앗에 반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? 콩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, 보니까 여기 수박이 좀 있더만, 수박씨, 호박씨, 그걸로 길들여보자고. 어, 됐다. 오케이. 그거 각이다. 주변에 분명히 씨앗이 있을 겁니다. 씨앗 좀 키웁시다. 어, 그래, 그래. 여기 수박 많네. 대박. 내가 정말 잘 찾아왔다. 수박씨면은 마음에 들어 하겠죠? 이거 휴댕이, 휴냥이에 이어. 휴무새. 저의 새로운 펫 각입니다. 안녕, 얘들아. 형이 맛있는 거 갖고 왔거든? 어때? 이거면 좀 괜찮지? 어? 야! 바로 길들여졌어! 뭔데?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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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지 마, 떨어지지 마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올라와. 일단 먹였거든요? 어, 나는 거 봐. 너무 왜 이렇게 귀엽냐, 너? 이렇게만 앉게 하는 거고. 짜! 휴무새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! 무려 두 마리나 말이죠? 이러면 저 따라옵니까? 자, 따라와. 어, 어샤. 자, 대박이다. 허허허. 너무 가여워요. 그리고 이제 제 말을 듣습니다. 아, 앉아, 일어나, 앉아, 일어나. 얘네 앵무새들 맞죠? 오! 자, 그래. 현명한 선택이야. 어, 형이랑 집에 가면은 맛있는 것도 많고, 내가 너네들 집도 따로 만들어줄 거야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어, 미쳤다. 커여움. 됐다 됐다. 이거면은 오늘 할 일 다 한 거야. 이 두 마리나 길들였는데 뭐 딴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어? 이거? 앵무새 군단 각인데? 뭐야? 일로 와. 안녕? 일로 와봐. 너도 씨앗 좋아하지? 거의 뭐 지금 포켓몬급이거든요? 나이스. 자, 휴무새들 일로 오세요. 아이고, 잘한다 잘한다. 자, 이제 본격 앵무새와 또 함께하는 여행입니다. 아, 이거 외롭지가 않아요. 동료가 든든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. 한번 자야겠네. 또 어두워졌네. 아이고, 잘 잤어 얘들아? 아, 덩굴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올라가. 아! 어! 진짜 레전드 찍을 뻔했네. 휴무새! 일로와! 형 여기 갇혔다 임마. 이게 또 어디야? 아니 무슨 정글에 이런 데가 있냐? 자, 하고 올라갑시다. 아야, 휴무새 너 여기까지 따라들어서 여기 위험해. 오면 안 돼. 어, 막 시작부터 레전드 찍을 뻔했네요. 야, 휴무새 한 마리 어디 갔어? 자, 여기 무슨 협곡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야겠네. 야, 여기 뭐 이게 말고 하나 뭐 더 없나? 제가 지금 약간 김병만 씨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지금 여기서 거의 정글의 법칙 찍고 있는 느낌이야. 아니 요 정도면은 정글 텐트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는데? 어, 본격 정글 라이프도 한번 즐겨보자고요. 오케이. 아이고 이거 봐요. 이거 따라서 저 따라서 쫄쫄쫄 따라 올라오는 거 봐요. 뭐야, 어디 갔어? 얘들아? 어? 뭐야? 여기에 정글 사원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. 자, 앞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이 앵무새들도 제가 한번 길들여 놓으면 계속 따라오는 거죠, 이거. 이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. 한번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. 어이씨, 어우, 어우. 이거, 그리고 이게 생긴 게 다 똑같아가지고, 맵이. 길 이렇게 딱 좋아. 어, 저 같은 길치한테 진짜 최악의 맵이네요. 아니, 이거 분명히 세 마리 길들였는데 왜 한 마리밖에 없냐? 앵무새, 잘 따라오고 있어? 아야. 아니, 그 노란 앵무새가 없네. 아, 이거 근데 가도 가도 뭔가 끝이 안 보인다. 어째? 어, 뭔 소리야? 이상한 소리 나는데? 하하!
와, 휴무새 이거 봐요. 이거는 명장면이다. 제 어깨 딱 올라탄 거 보이세요? 거의 이제 요 정도 사이입니다, 여러분. 이 휴무새 근데 거의 뭐 지금 약간 후선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자, 일단 잠 한번 싹 때리고 또 감됐으니까. 어? 와! 뭐야 저거! 야, 휴무새야, 빨리 와봐. 형이 엄청난 거 발견했다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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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올라타? 어. 아, 집 나갔던 휴무새도 이쪽으로 오네. 일로 와, 빨리 와. 결국에 그 노란 휴무새는 제가 어디 낑겨가지고 못 오나 보네요, 결국에. 일로 와, 일로 와. 혹시 이게 양쪽에 태울 수도 있나? 오! 쌍무새! 두둥. 무슨 약간 합체 로봇 같기도 하고 그러네, 이렇게 양쪽에 달아놓으니까. 자,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 휴무새와 함께 정글 사원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오케이,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좌총룡 우베코도 아니고 너무 든든해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정글 사원 탐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. 자, 휴무새도 인사요. 다음에 또 봅시다. 잉?